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뚜우청이란 놈이 글쎄 부사단장급인 천칭이 다리에다 대고 땅 하고 총알을 먹인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다시 전화한 천칭한테 너 담대하게 되면은 자신 있는 곳으로 한번 와보라고 비웃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그 뚜우청이 지금 있다는 주소를 들은 천칭이 글쎄 화들짝 놀라면서 버벅거리는 거였다는데. 뭐? 뚜뚱링에 위치한 군가부 별장 단지라고? 너가 어떻게 그 안으로 기어들어간 건데? 혹시 그 안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냐 하고요. 그러자 하하하하 뚜우청이 아주 통쾌하게 비웃어 댔다는데. 왜? 쫄리냐 이놈아? 쫄리면 꺼지시던가? 어디 잽도 안 되는 게. 그러자 천칭이 이득 뿌드득 뿌드득 갈면서 생각에 잠기는데, 이 군간부 별장촌이란 크든 작든 군간부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을 모시는 곳인데, 근데 이 다시 생각해보니 크든 작든 그건 다 퇴직을 한 놈들이잖아. 군권을 이미 손에서 놓은 늙은이들 중에 숨어있는데 이 현역 부사단장인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뚜청아, 너 오늘 사람 잘못 건드린 줄 알아라. 내 평생 동안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하고 쾅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번호를 띠띠띠띠 하고 눌러서 자신이 오른팔 홍团장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홍团장이니 내다 전칭이 내 지금 깡패 건달 놈한테 총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 예? 뭐라고요? 대대장님? 여러분 군대 아시죠? 그 자신을 한계급 한계급 끌어올려주신 상관이 총에 맞았다는데 어떻겠습니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장군님. 홍团장이 아예 뭐든지 다 때려부시 기시였다고 하는데, 당장 군을 집합시켜서 뚱링의 별장촌으로 찾아가라. 가서 그쪽에 38호 별장에 있는 뚜우청이란 놈을 잡아와서 이 내 앞에 끌고 와. 그러자 예 알겠습니다, 이 임무 무조건 완성하겠습니다. 이 단장이란 군사 2,000명 정도를 이끌 수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한계 여단장 계급인데, 전장에서 이 제일 앞장서서 뚫고 나가는 젊고 뜨거운 피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홍团장이 재상을 땅 하고 치자 이 휙휙 하고 호르라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야들아, 우리 대대장님이 어떤 깡패 양아치 놈한테 총 맞았단다.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자 밑에 군사들이 티텐신도 거사우른 티텐신도 거사우른 하고 소리 질러 댔다는데, 그 뜻은 하늘을 대신하여 모조리 죽여버리자, 하늘을 대신하여 모조리 죽여버리자 라는 뜻인데, 여러분 군대란 게 뭡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명령에 복종하는 게 군대인데 이 자신들이 장관이 어디 깡패놈들한테 총에 맞았다? 군사들이 다들 죽여버리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으면 그 군이 기세는 아주 하늘을 찌르듯 했다고 합니다. 대대장님이 명령이시다. 너도 말고 제1소대만 무장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홍团장은 20명의 군사들만 무장시키고 이 군용 트럭 한 대로 뿡 하고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심양시 뚱링에 위치한 군간부 별장촌은 어떠했을까요? 네, 이름에 촌자가 붙어있으니 매우 낙후하고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별장 단지 안에는 비행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정이 전용 비행기장이 없었으며 항상 공군들이 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공군뿐이겠습니까? 육군들도 100여 명, 즉 한계련이 병력 이 안에서 훈련을 하면서 항상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 병력들이 다 그 부정 하나만 지키려고 이러는 거 아니고 이 안에 퇴직한 군 간부들이 많잖아요. 이렇듯 중국에서는 퇴직한 군 간부들을 극진히도 잘 보살핀다고 합니다. 별장 단지 규모는 어마어마했었는데 이 출입구도 동서남북 4개가 있었고 이 자동 소총을 꽉 잡고 있는 군대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키가 쫙 빠진 군인 2명이 이 꼿꼿이 서서 지키고 있는데, 응? 저 멀리에서 이 군용 트럭 한 대가 붕 하고 달려오고 있는데요. 뭐지 저건? 우리 소속이 트럭이 아닌데? 그 중에 군대 한 명이 다가가서 이 경례를 척 하고는 묻는데, 그러자 헐, 이 홍团장도 사실 이러한 분위기를 보고는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 전칭이 말대로라면 깡패 건달을 잡으러 찾아왔었는데 이 전문 군대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곳은 여기 주민이 아니면 출입이 불가한 곳이랍니다. 에? 그러자 말입니다. 어떠한 장관이 있으면 그 밑에 어떠한 군관들도 있다고 이 홍团장도 전칭이랑 똑같은 스타일이었다고 하는데, 네 눈깔이 삐었니? 우리 전업 군대다 이놈아. 빨리 문 열어. 우리 저 안에서 잡아야 될 놈이 있느라. 뭐요?
그러자 이 보초병이 화들짝 놀랐다는데 금방 뭐라고 하셨어? 혹시 저 안에 사람을 잡아간다고 하셨어? 아니 저 안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알고나 하는 얘기요? 사실 이 별장 단지는 그 당시에 군사 비밀에 속하는 곳이라서 그 전칭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냥 크고 작은 군 간부들이 퇴직하면 이곳에서 살고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다는데, 하지만 사실 이 안은 사단장 계급 이상이 군장 계급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전칭이 아니라 그 전칭이 상관이 려닝성 넘버원 사단장이 퇴직해도 어림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안에 쳐들어가서 사람을 잡는다고? 이 오기 막히겠습니까? 안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보초병이 멍해서 서있자 홍탄장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어이 이등병이 네 눈깔이 못 가게? 에? 내는 인민군 团장이라 이거사.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문 열어! 그 건방짐이 그치 전칭을 딱 그대로 닮은 홍탄장이었다는데, 그러자 보초병은 团장님 저 이무상 저희 상관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니 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또 경계를 척 했다는데, 그러자 홍탄장 에이 뭘 그리 시끄럽겠으니 니 가서 똑똑하게 전해라. 이 신명시 군부에 홍탄장이 왔다고 말이다.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기대해라고. 에이? 그렇게 보초병이 안으로 막 달려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이러한 긴급한 상황은 반장이고 패장이고를 뛰어넘어서 아예 련장한테 달려가서 보고해야겠죠. 여기서 련장이란 100여 명이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계급인데 한국으로 치면 한개 중대장 정도인데, 련장은 지금 사무실에 척 앉아서 담배를 뻣뻣 빨아대면서 이 군사신문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보고! 밖에 려닝성 군부에서 찾아왔는데 우리 별장초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잡아야 한답니다. 뭐요? 이 담배를 빨아대던 련장이 넋이 나가서 한참 동안 반응을 못했다는데, 이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잡는다고? 하참 그럴리가. 너희놈 어제 마신 술이 덜 깼니? 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요. 아니 여기가 어떠한 곳인데 내가 얘기해 줄게. 나 이곳에서 보초병부터 시작해서 10여 년 동안 있었거든. 이 안에 그 누가 아니라 그 어느 집 강아지 한 마리라도 못 건드려.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어. 그러자 보초병도 이 답답해 놨다는데, 저 정말입니다 련장님. 놈들이 군용 트럭까지 끌고 왔는데 대충 봐도 한 20명쯤은 돼 보였고 다들 중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그제야 련장이 발따덕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이것들이 미쳤나 이게? 에? 내 호두라기 어디 갔니? 이거 휘! 야들아 비상이다 다들 집합시켜라! 그러자 군 안에서는 사방에서 휘! 하고 호두라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호두라기 소리 듣자 밥을 먹던 군사들이 젓가락을 꽉 놓고 일어났고 이 샤워를 하던 군사들도 다짜고짜 나와서 준비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과 5분도 안 되어서 100여 명이 군사들이 척척척척 모여들었으며 샹요칸치! 샹첸칸! 하고 정비를 했다는데, 이어 련장이 앞에 척 나섰는데, 야들아 내가 먼저 얘기하지만 이는 훈련이 아니고 실전이다. 양빙첸을 용빙이스라고 우리 군대를 10여 년 동안 먹고 재우고 훈련시켜서 뭐하겠냐?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겠냐? 우리들이 소명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곳 별장 단지를 지킨 거다! 자, 다들 가자! 그렇게 이 한 개의 중대 100여 명의 군대들이 자동 소총을 메고 하둘하둘 하면서 뛰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밖에서 기다리던 홍탄장 측은 어떠했을까요? 이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전칭이 아니라 이 홍탄장도 이거 려닝성 군사견통에서 멘즈가 빵빵한 놈인데 이게 뭐죠? 어디서 한참 아래 계급인 놈들 때문에 못 들어가니 말입니다. 하여 이것들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혼내주지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부시도! 부시도! 그 뜻인 즉 움직이지 말라! 움직이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홍탄장이 주위를 둘러보니 네, 이 갑자기 사면팔방에서 군대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포위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홍탄장 측 놈들은 아직도 트럭에서 내리지를 않고 있었는데 이 연장 측의 100여 명이 자동 소총을 들이밀자 어떻겠냐고요? 네, 아예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제압당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이 홍탄장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데, 너희들 뭐냐? 이 우리 같은 중국 군대 아니야? 근데 이 같은 편끼리 총을 겨누어? 너희들 지휘관이 어나야? 홍탄장이 소리 지르자 내다 하고 련장이 나왔다는데, 근데 이게 뭐야? 그 련장이 어깨에 별을 보던 홍탄장이 헥 하고
콧방귀를 뀌는 거였다는데. 뭐여, 너 연장밖에 안 돼? 야, 내는 团장이다 이놈아. 이 니놈보다 두 계급 높은 团장이라고. 그 퍼뜩 차려 따세로 인사 똑바로 안 하고 뭐하니? 네, 군대에서 한 개 계급 차이도 하늘과 땅 차이인데 두 개 계급 차이다니. 그 홍团장이 아주 우쭐한 말도 했겠는데. 이 홍团장이 이 거듭먹 거리면서 트럭에서 내리는 거였답니다. 너희들 이 버르장머리는 누가 가르쳤니? 에? 너희들 영장이 그렇게 가르치대? 어디 한 그놈을 나와 보라고 해라. 홍团장이 다가가면서 그 련장이 귓바망이를 후려가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어라! 그 련장이 그시 권총을 뽑아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团장? 团장이 아니라 너희네 사단장을 보고 여기 와보라고 해라. 내 그놈 대가리를 쏠 수 있나 없나 보라고. 그러자 홍团장은 심히 당황해졌다고 하는데, 보통 군대에서 이러한 경우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이것들이 반란이야? 에? 반란이라도 하겠다는 게 뭐야? 야들아! 홍团장이 위풍당당하게 돌아서서 이 놈들을 싹 다 잡으려고 이 명령을 하려는데, 헐, 그 자신이 데려온 20명의 군사들은 이미 다 무기를 빼앗기고 투항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필경이는 련장이 나와바리였었고 100여 명이 사면팔방에서 포위를 했는데 요 20명이서 되겠냐고요. 그제야 련장이 입을 여는데, 그래 어디 한 드러나보자. 너희들 대체 저 안에서 누구를 잡으려고 했었니? 그러자 홍团장은 이 얼떨결에 내 이곳 련영성 군부 어르신 천칭이 명령으로 옮겨요. 저 안이 38호 별장에서 사람을 잡아가야 되는데 더 자세한 거는 이 군사적 비밀이요. 그러니 이제 길을 어느 별장? 38호 별장? 련장이란 놈이 그새 이 다짜고짜 권총 손잡이로 홍团장이 대가리 딱 하고 내리까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집도 아니고 38호 별장? 하차, 니들이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만이야. 꿇어라, 지금 아이 꿇으면 즉시 발포하겠다. 련장이 그새 이 홍团장이 대가리에다가 권총을 딱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기세는 그야말로 정말로 쏠 기세인데요. 대체 저 안에 어떠한 거물이 살고 있기에 이 련장이 이러는 거죠? 네, 홍团장은 상상도 못했겠죠. 하여 그와 20명의 군사들은 다들 어쩔 수 없이 굴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련장이 한마디 더 하는데, 내 얘기할게. 38호 별장 안에 사람은 둘째치고 그 안에서 키우는 똥강아지도 너보다 계급이 더 높다 이놈아. 알아쳐 먹었니? 이것들을 싹 다 잡아라. 그렇게 홍团장 일당들은 꼼짝달싹을 못하고 모두 다 잡혀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어 련장은 이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부랴부랴 부정한테도 달려갔었고, 이 홍团장은 아직도 어리둥절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련장이 团장을 때리고 굴리고 감금하다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하여 홍团장은 그 자신을 감금하고 있던 군인과 물었다고 합니다. 저기 형씨, 혹시 여기는 이 인민해방군이 아니요? 아니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 하극상을 아주 뭐 밥 말아먹듯이 할 수 있다는 게요? 그러자 그 군인이 피식 웃었다는데, 团장님, 혹시 전에 그 团장님이 상관이 천칭한테 뭔가 실수라도 저지른 게 있었나요? 团장님을 보고 이곳에 쳐들어오라고 한 거는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团장님이 아까 우리 련장님을 계급이 낮다고 우습게 보던데, 아까 한마디만 더 개겼어도 团장님 대가리가 터졌을 겁니다. 여기는 먼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보고를 올려도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곳이니까요. 뭐라는 거야 이놈이? 그래도 홍团장은 자세한 내용을 몰랐었고 왜서 얻어쳐맞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부정 측은 어떠했을까요? 네, 이놈들은 아직도 드르르 마장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련장이 부랴부랴 달려오기는 했지만, 네, 감히 그 부정관의 얘기를 못 꺼내고 원빈한테 했다고 합니다. 부정한테 한마디라도 잘못 올렸다가 기분이 나쁘면 이 골로 갈 수 있었으니 말이었죠. 이어 원빈한테서 이 얘기를 쭉 다 듣던 부정이 이마사를 찌푸리는 거였다는데, 뭐 내가 날이 밝으면 전화를 넣으려 했었거나 그것들이 먼저 쳐들어와? 그러자 곁에서 왜요? 하고 묻는데, 하지만 괜찮아 우리 계속하자. 부정은 한쪽으로는 태연자약하게 마장놀이를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어디론가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장우룽이야. 어떻게 내 목소리 기억나니? 이 장우룽이란 어떠한 계급이냐면 전칭이 전체 면영성 군대를 관리하는 넘버3잖아요.
하지만 이 장우룽이란 려닝성, 길림성, 흥룡강성 즉 동북삼성이 모든 군대를 관리하는 넘버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전칭한테는 하늘같은 상관이었었으며 전체 중국 군대들 중에서도 서열이 20등 안에 드는 군장인데요. 하지만 이게 누구야? 동북삼성 군대들의 강바즈 장우룽이 글쎄 이 부정의 목소리를 듣더니 발따라 일어나면서 전화를 받는 거였다는데 예 어르신 어떻게 이 아데놈한테 전화를 다 주시고 그러자 허 부정이 위험스럽게 얘기하는데 그 혹시 자네 밑에 면영천 군부에 천칭이라고 있는가? 그러자 장우룽이 예 어르신 제가 전에 대충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천칭이 계급이 그 장우룽인 눈에는 띄지도 않는 수준이었다는데 그 다름이 아니라 천칭이라 놈이 글쎄 내 양아들 놈과 모순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 근데 지금 뭐 듣자 하니 이 군대를 파견하여서 내 별장으로 쳐들어왔다던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뭐 자네가 시킨 건가? 어르신 이 무슨 말씀을 아니 이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짱우룽이 등골에서 식은땀이 좌르르 흘러내리면서 이 버벅거리는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어르신 네는 이 처음 듣는 일입니다 다 그놈이 알아서 한 건다 이 부정은 말입니다 이 성질이 매우 괴백하여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발발발발 떤다고 하는데 비록 중국의 TV 방송에 나올 때는 항상 자상한 척 웃고 있지만 조금만 기분이 막같지 않아도 아주 그 짱을 내버리는 성질이라고 하는데 네 역시 이 부정도 연기파였다는데 어르신 저 곧바로 그 천칭이란 놈을 이 군사재판소에 쳐넣든지 에? 아니면 그래도 내키지 않으면 저 우리 뒷산에다가 파묻어 버리겠습니다 어르신 명령만 내려주세요 하지만 아니야 부정이 빙그레 웃는데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다 뭐하니 내 쪽에 피해는 없는 것 같고 이 총을 맞은 것도 그놈이라고 하는데 그냥 따끔하게 얘기나 해줘라 이 일은 여기서 끝내고 더 이상 내 양아들과 너덜거리지 말라고 말이다 그럼 된다 알았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놈을 다치게 하지 말고 말로 그냥 해라 네 보셨나요? 이게 바로 진짜 힘이 있는 황태자가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아니겠습니까? 이 천칭처럼 하층에서 노는 군사 장교와 같으냐 해서 뭐 하겠냐고요? 아예 뭐 상대할 가치도 없으니 그냥 따끔하게 얘기만 하라는 건데 예 받들겠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동북삼성의 군부 강바즈가 이 막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으면서 전화를 끊었다는데 아이고 이 속이 벌렁벌렁 뛰어서 내 한 10년을 감수한 것 같아요 샤오리즈 너희놈 여기서 말하는 샤오리즈란 려닝성 인민군대의 넘버원인데 짱우룽이 상대할 수 있는 것도 그 천칭이 아니라 천칭이 직속 상관이 이 샤오리즈였다고 합니다. 이어 전화가 통하자 이 개고소고 하면서 거의 한 시간 동안은 욕지거리를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군사 고층 간부들은 이 보통 배운 게 적은 무식한 놈들이 많았기에 입만 열면 욕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 쪼에난 같은 깡패 건달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는데 예 어르신 죄송합니다. 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요. 명심하겠습니다 짱우룽 어르신 예 죄송합니다 샤오리는 직소리도 못 내고 이 한 시간 동안 욕지거리를 얻어쳐먹고 이 죄송합니다만 한 100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화를 끊은 샤오리즈는 한참 동안 멍해졌다고 하는데 와 이 평생 동안 먹을 욕지거리를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먹었네 천칭 미쳐 죽여놔 그렇게 한 단계 아래 것들을 아주 그냥 반 정도 죽여놓는 거죠 천칭아 너희놈 미쳤지 아주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너 지금 어디야 그러자 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천칭이 깜짝 놀랐다는데 샤오리즈 어르신 저 지금 다리에 총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이 날이 밝으면 보고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무슨 일이시죠 그러자 샤오리즈의 미친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는데 너희놈 죽겠으면 혼자서 죽을 것이지 왜 나까지 함께 데려가려는 건데 뭐 다리에 총을 맞았어? 왜 그 얼어 터질 대가리에 나는 안 맞은 건데 어디 내가 달려가서 한 쏴 줄까 이놈아? 예 무슨 뜻이죠? 어르신 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자 샤오리즈는 오케이 내 이 넘버원이 너 이 넘버쓰리한테 이리 자초지종을 보고해 줄 테니까
잘 들어둬래. 너 오늘 새벽에 동링의 군간부 별장단지 들이쳤다며. 그러자 예 어르신. 아니 전칭이 억울해 났다는데 저희 다리를 이렇게 만든 놈이 바로 그 안에 기어 들어가서 저 사람을 보낸 겁니다요. 그 어차피 군에서 퇴직한 늑다리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까? 계급이 높든 낮든 개나 소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던데. 그러자 뭐야 개나 소나? 너 이놈 지금 내를 욕하는 거니? 샤오리즈가 얘기하는데 너나 나나 퇴직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놈아. 그럼 우리는 에? 그 개나 소보다도 못하다 이게야? 너 그 38호 별장에 누가 계시는지 아니? 작년에 즉 97년에 돌아가신 어르신이 장남이 그곳에 살고 있다 이놈아. 샤오리즈는 이제 더 이상 힘도 없어서 이 얘기도 하기 싫어졌다는데 가장 관건적인 얘기만 툭 던져주고 알아서 눈치채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칭은 에? 작년에 돌아가신 어르신이요? 어느 어르신을 말씀하신 혹시 그분이요? 네, 려뇽성 군사 넘버원 샤오리즈가 어르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이 그 97년도에 돌아간 게 누구겠습니까? 이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밖에 더 있겠습니까? 덩샤오핑이 서거하고 아직 전국에 애도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죠? 그 덩샤오핑이 장남이 집에 쳐들어가려고 했었다? 이야말로 덩샤오핑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전 중국인이 공분을 쌀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하면 군사재판소에서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아무도 모르게 그 뒷산이 묻혀도 그 누구 하나 아쉬워할 사람이 없겠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전칭은 이제 거의 다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고는 포기 상태였다고 하는데. 근데 어르신이 너랑 같은 야 안에서 니놈이 살 줄 알아라. 당장 그분한테 사죄 드리고 마무리 잘해라. 만약 그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네 목줄을 따주겠다. 알겠지? 그렇게 전칭이 총에 맞고도 그 뚜청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일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어 며칠이 지난 뒤 부정이 전화가 삘리리 울렸다는데 보고 어르신, 저 어르신이 명령대로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부정이 그래 수고 많았다 짱우롱아,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밥이나 함께 하자. 하지만 이때 어르신 뭐 다음날로 미룰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 지금 시간이 됩니다요. 이놈이 부정은 그냥 예의삼아 한마디 던진 건데 이 짱우롱이 이걸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짱우롱 같은 동북삼성 군사계통 강바즈도 그 부정과 한 만나기가 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하여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덥석 물어야겠죠. 그래. 그 귀여운 구석이 있는 놈이고 그래. 알았다. 우리 집으로 오라. 대신 너가 술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뚜청은 이 왕룡장한테서 1억 위엔도 얻고 또한 이 새로운 인맥이 짱우롱도 알게 되었지만 그 샹구어와 전칭은 어떻게 되었죠? 네, 그 세상은요 이렇듯 옳고 그름보다도 힘과 권력만이 이길 수 있는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